내 영상 보러 왔구나. 오늘 그 혜준 씨가 조금 늦는다 그래서 내가 좀 먼저 왔어요. 어떻게 보면 준이가 이렇게 유명 인사분들과 함께 이 자리에 한다는 것 자체, 그리고 준이가 굉장히 놀라운 토요일을 사랑해요. 그래서 매주 토요일마다 많이 놀라곤 해요. 놀라운 토요일 할 때마다. 근데 정말 이 자리에 온 게 너무 영광스럽고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야, 준 씨가 왔네. 청산유수야 청산. 야, 준 씨가 왔네. 청산유수야 청산. 야, 준 씨가 왔네. 청산유수야 청산. 오늘 과연 또 놀토의 마리아가 어떨지 기대를 좀 해보면서 준며 들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 공식 질문을 드릴게요, 혜준 씨. 네, 주세요. 원래 좀 비염이 있는 거예요? 어떤가요? 비염이 좀 있어요, 원래? 아니, 저는 비염이 전혀 없어요. 이건 제 그냥 원래 목소리 스타일이에요. 오해하지 말아요. 말라. 오해하지 마. 굉장히 준이의 비염을 걱정해 주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걱정하지 말아요. 저는 원래 평상시 톤이니까. 네네. 평상시 톤이니까. 네. 평상시 톤이니까. 아, 태연 씨를 그냥, 아니, 태연 씨를 그냥 보니까 네. 그냥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떤? 그런 얘기 있잖아요. 너무 아름다운 사람을 보면 기억을 잊는다라고 하잖아요. 그런 말이 있잖아요. 너무 아름다운 사람을 보면 기억을 잃는다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기억을 잃는다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런 말이 있잖아요. 너무 아름다운 사람을 보면 기억을 잃는다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기억을 잃는다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런 말이 있잖아요. 미안해. 나 기억 잃었죠 지금. 나 미안해. 내가 지금 기억을 깜빡 잃었어. 아, 이런 거야? 대박! 자, 이제 혜준 씨 갑니다. 오픈! 자, 이제 혜준 씨 갑니다. 오픈! 오! 세 줄? 이제는 나를 아는 사람, 너를 아는 사람, 라잉, 너의 친구 너를 지켜. 이제는 나를 아는 사람, 너를 아는 사람, 라잉, 너의 친구 너를 지켜. 지켜만 제가 조금 뭔가 지겨워가 제가 지겨워해서. 지겨워. 근데 그럼 이제는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네. 오로 시작한다는 얘기가 있었잖아요, 어디서. 네, 오? 이런 식으로 시작했어요. 그러면 오, 이제는 나를 아는 사람, 이런 식으로. 뭐 친구세니까. 오, 이제는 나를 아는 사람, 너를 아는 사람. 어느 정도야, 어느 정도야. 그냥 오가 있나 보다. 근데 되게 잘 들으셨다. 괜찮았죠? 네. 원샷 보면 알겠다. 괜찮았죠? 네. 네. 원샷 보면 알겠다. 우리 초대 손님 준 같은 경우는 뭐 파스타 이런 거만 좋아하지 않아요? 아니 뭐 혜준 씨 갔어? 파스타뿐만 아니고 미안해요. 나 왔어 왔어. 돌아오니까 좀 덜 공격적이어서 잠깐 왔다 갔다 좀 할게요. 예, 맞다. 근데 고등어 조림 이런 거 안 좋아할 수가 없잖아요. 안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여기서? 고기 다 좋아하고 안 좋아하는 사람이 바보지. 나 되게 잘 나온다 이렇게 나오니까 괜찮아요? 네. 아니 그러면 둘 중엔 어떤 음식이 좋으세요? 정말 미안한데 준이는 고기. 아~ 냉면까지 또 가니까. 냉면까지 가니까 그거 어쩔 수 없지. 그치 그치. 저걸 어떻게 이기냐고. 그래 어쩔 수 없네. 왜냐면 이게 정확한 것 같은 게 봄씨 입이 아까부터 계속 움직이지 않아요. 이미 굳어버렸어. 내가 봤을 때는. 우리 준이는 나만 봐? 난 봄씨만 봐 지금. 내 눈엔 너만 보여. 내 눈엔 너만 보인대. 쉽게 불린다고? 오 심쿵. 안녕하세요 귀여운 MC 봄씨. 준이가 하나 물어볼 게 있어요. 혹시 가사가 너의 친구들도 너무 지겨워가 맞아요? 대답해 바보야. 대답해 바보야. 왜 대답 못해? 대답해.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불러드릴게요. 네, 고마워요. 쓰시면 돼요. 네, 고마워요. 브리브를 완벽하게 해서. 준, 준비되나요? 준비됐습니다. 자, 불러 주세요. 온 세상이 너를 아는 날이라는 사람들, 스파이 같은 너의 친구들이 너무 지겨워. 야, 귀뜨개 때려박네. 질렀어. 지겨워. 과연 1차 시도 결과 보여주세요. 자, 과연 결과는? 결과는? 아, 미치는 게 없어. 그대로 11인분 먹나요? 이 모임이다. 실패! 실패! 와 입으로 들어왔어. 엄청 많이 먹었어. 나 강냉이 고마워요. 배고팠는데. 저거 쉬울 것 같지만 진짜 잘 안 들어가는데. 진짜 안 들어가는데. 해준. 오징어 무조림 지금 해준. 해준. 나에게 해준
사랑을 해준 사랑을 해준 사랑을 해준 웃게 해준 안녕하세요 김혜준입니다. 바로. 이게 이제 김혜준의 또 이제 인사송이에요. 들고 있는 거예요? 네네네. 아, 언제나 이제 갔을 때 소개를 할 때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세요. 구독.